우리 풍수에서 용하고 산하고는 같이 보지 않습니다. 산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산이고, 그 다음에 용은 산이 움직여서 활동해서 가는,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산이 만약에 능선이 없다고 치면 산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개념하고 용이라는 개념하고, 풍수에서 용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산이라는 개념은 그냥 본체로 앉아서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만약에 산이 능선이 내려오면서 서로 이 능선 저 능선, 우리 능선의 모양을 보면은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사실은 그냥 뭐그 단순히 산 능선이겠지 하지만은 우리 풍수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산 능선을 보면은 그 능선 자락들이 그 가는 그 모습들이 매우 복잡다단하게 그 동서남북을 어디를 통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자기 역량만큼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산이 능선 아니면 산은 서로 교류를 못합니다. 산이 능선 자가 있고 능선 가지가 있고 능선 산족 산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산이 서로 산과 산이 서로 교류하고 교류 관계에서 뭐가 맺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산 능선 자락이 교류하는 건 뭔가? 이 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에서 근공관선 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현실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큰 집이죠, 큰 집.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공관선의 자양을 쓰면은 뭐큰 집이 잘 되는 이제 이런 말까지도 심지어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 하면 근공관선이 특별히 발달하면은 장남이 잘 되는. 그런가 하면은, 인신사회가 또 특별히 잘 발달하면, 장남하고 같이 짝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며느리겠죠. 큰 며느리, 종부겠죠. 그 종부의 역량이 막대한 그런 역량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 사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태는 태라는 것은 태를 만들었다. 뭘 잉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포는 서로 끌어안았다. 그산 가지가 아니면 산 능선이 아니면 끌어안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순하는 것은 이제 갑병경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순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청간, 이건 갑병경임은 청간이고 좌우묘연은 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거는 태는 잉태해가지고 큰 덩어리라고 치면 이건 돌출된 그 돌출된 모양들을 사태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것들은 또 좌우묘하고 짝을 지어서 갑묘, 병호, 경류, 임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그이 짝을 지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가장 쉽게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요 병화 태양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갑목은 아주 대목 큰 대목 경금은 아주 큰 안반 그다음 뭐 임수는 큰 태평양 같은 큰 바다 이제 이런 것들 즉 땅을 이루어서 땅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만물이 생겨나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원동력은 누구하고 짝을 지어야 되는가? 사정하고 짝을 지겠다. 왜 사정인가? 사정은 우주의 모든 기운이 땅으로 해서 들어가는 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문. 우리가 좌우묘유 하면은 사정방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사정방이라서 이거 정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문에 바로 태양계의 순행이 이건 이름이 그렇고 순화순자입니다. 순리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나무도 대목도 어떻게 보면은 대목이 순리라는 것이 뭡니까? 뿌리에서 충분한 뿌리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을 갖다가 지하 지상을 갖다가 다 동시에 큰 작용을 해서 그 겨울에도 뿌리로 대목은 절대 죽지 않죠. 대목이 겨울에 죽는 게 아니고. 잎은 떨어져도 뿌리에서 자기 생명은 함축돼서 겨울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러한 대목의 순리적인 그러한 이론, 태양 이런 것들은 전부 순리대로 간다 하는 개념에서 사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사정문하고 같이 맞추쳐야 된다 해서 좌우묘를 정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신정기를 사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풍수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선들을 또 이제 안고 역사를 견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런 말들을 한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슬픈 그런 역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풍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풍수가 정말로 인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역할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 왕조 시대에 왕조 풍수가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왕조 풍수가 성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현종 황제도 금단경을 자기 수중에 넣어가지고 비단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장롱 안에 깊숙이 넣어놓고 자기만 가끔 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 이름이 비단 주머니 경에 대해서 금단경의 이름이 붙여짓듯이 그 우리의 왕조 시대에도 왕조 풍수가 성행을 했고 또 심지어 우리가 그 양균송 선사 유적지에 갔을 때 양균송 선사는 국가에 경원할 그런 땅을 소점해 놓고는 국가 왕으로부터 도리어 비습을 당하는 너는 이제 네 소임을 다했으니까 너 살려줬다가는 또 좋은 땅을 다른 인거를 배출할 그런 지정 인거를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의 역사하고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우리는 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천강. 하늘천, 이건 북극성강자죠.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강자인데 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강맥이라는 게 있어요. 천강맥. 천강맥이라 그러면 천강맥에 장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풍수에서 고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강맥에 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강맥에 장하지 말라. 그 왜 천강맥에 장하지 말라 그랬는가? 자, 천강 이건 북극성 강자인데 천강 하는 이 그 강자하고 이 사강 강자하고 이거는 북극성이지만 이거는 억지로 강자, 강제로 강자. 이제 이렇게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신정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사강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 모양이 이제 삼태기 와 형성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사강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순리적인 것에 상반하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신정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순리라고 치면은 모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 모든 기운,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 우리는 천기는 땅으로 내려오지만은 지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기가 그 우리 풍수에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지기가 뭐 몇 메타나 올라가 나무 자라는 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풍수에서 지기는 우주 만유에까지 도달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최소한 대기권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하는 기운, 반대하는 기운, 거스르는 기운. 그래서 이 거스르는 기운에는 장하지 말라 해서 을신정기를 청강맥이라고 합니다. 을신정기 진술 준비를 청강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에 우리 왕족 풍수에서는 을신정기 진술 준비 이 맥을 왕이 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꼈던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만이 쓸 수 있는 맥이다 이 청강맥입니다. 그래서 을신정기하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진술충미라는 것은 땅이 지하에 정장하고 있는 기운. 만약에 땅이 땅 지중에 정장하는 기운이 없다고 치면 올라갈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지기가 땅 밑에서 웅크리기 때문에 그게 위로 발산해서 천기로 올라가지. 또 땅의 복사열도 마찬가지죠. 땅의 복사열도 땅이 복사열을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땅 밑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정장이 없다고, 갈무리 한 것이 없다고 치면은 올라갈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강, 억지로 하는, 반대로 하는 강 기운은 결과적으로 진술주미 4장, 이거하고 짝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진술주미하고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태, 사포, 사순, 사정, 사강, 사장 하는 것을 태포, 순정, 강장이다 하는 개념으로 네 개를 조합해가지고 24방위를 6개 가지로 짝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